1차함수 절편, 그 다음에 기억이 남았네요. 봅시다.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짠짠짠. 보면은, 절편에 대해서 나와요. 절편이 뭐야? 저기, 잘려진 거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X절편이다, Y절편이다, 그다음 X절편, Y절편을 이용해 함수 그리기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 잠깐 봅시다. 절편이라는 걸 매우 중요합니다. 절편이라는 거 매우 중요하고, 구하는 방법, 그리고 뭐 정확한 그 정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절편, 잠깐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그떡 절편 알지? 그떡 이렇게 있으면은, 응? 동그랗진 않지. 이렇게 잘리잖아. 그지? 이렇게 잘라진 이거 한 부분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많이 봤지?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절편이라잖아? 절편? X절편, Y절편 할때그 절편이라는 의미가 똑같아요. 그 한마디로 뭐냐? X축이다라고 하는 건 X축을 자르는 거야. 그 다음 Y절편이다라고 하는 건 Y축을 자르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요렇게 좌표 표면이 있을 때 어떠한 그래프가 지난대요. 이렇게 지난다고 칩시다. 그렇게 놨을 때 여기 Y축을 자르는 이 점이 있지. 그 다음 X축을 자르는 이 점이 있죠. 이거를 각각 절편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하는데 X축을 자른다 그래서 X절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얘는 Y축을 자른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Y절편이라 하는 거야.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그 점들을 갖다가 절편이라 한다. 그래서 X절편이다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교점, 그걸 X절편이라 얘기를 해요. 교점, X축과 만나는 교점. 이 정의는 좀 외워두세요.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문제가 얘가 나와. 얘가 문제가 나와요, 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같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와.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아, X절편이 같고, 이런 말이랑 똑같다. 그 정의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해가요? Y절편이다라고 하는 거는, Y절편이다라고 하는 거는 Y축과 만나는 교점이 되겠지. Y절편이다라고 한다면, Y축과 만나는 Y축. 과 만나는 교점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그렇게 했을 때 잠깐 봅시다. 요 점을 A라고 하고 요 점을 B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때 X절편의 좌표가 어떻게 돼? 나내 질문하는 거잘 들어봐. X절편의 좌표가 어떻게 돼요? X절편의 좌표는 A,0이죠. 그 다음 Y절편은 뭐야? Y절편은 0,b가 되겠지.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거 기억나? 앞에서 배웠던 거 뭐가 있느냐? y는 ax 플러스 b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이것이 점 2,4를 지난다라고 했을 때는 x는 2, y는 4를 대입해도 어떻게? 대입해서 성립한다. 대입하면 성립하게 된다. 이런 선과 교점과의 점과의 관계. 선과 점과의 관계, 선과 점과의 관계, 점과 선과의 관계.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었잖아. 이게 똑같다, 이거야. 무슨 뜻이냐? Y절편을 만약에 물어봤는데, Y절편을 물어봤어. Y절편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어떤 점을 대입하면 되느냐? 0,b를 대입하면 되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아, X는 0을 대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반대로다가, 여기 잘못 썼네. 다시 여기다 보자.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X는 0을 대입한다. 그죠? 그 다음,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대입하면 될까? Y는 0을 대입하면 되겠죠. Y는 0을 대입한다. 요 부분은 얘들아,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Y는 0 대입하고,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X는 0을 대입하는데, 이게 약간 반대적인 느낌으로다가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를 배우더라도 x절편과 y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모두 동일하다 이겁니다. 모두 동일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중3 때는 2차 함수라는 걸 공부하게 될 거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또 원의 방정식이다 뭐 이런 것들 공부하게 될 건데 이때 이런 것 등이 x절편이잖아요? 이런 것 등이 x절편? 그지? 이런 것 등이 y절편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y절편, 여기도 y절편. 이 구하는 방법들은 다 어떻다?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넣어라?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y는 0을 대입니다.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넣어라? x는 0을 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놓으면은 굉장히 쉽다 이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 x절편 구하고 y절편 구하는 원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점과 선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 원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는 좀 참고로 좀 알아놔야 될 게 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 잘 봐요. X절편이 아니라 X축과 만나는 교점이지. X축과 만나는 교점. 이거 Y, X절편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교점이 뭐냐라 그래서 그 교점의 좌표가 뭐냐, 좌표가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 A,0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여기도 Y축과의 교점, Y축과의 교점이 뭐냐, 교점이 뭐냐. Y절편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교점의 좌표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0,b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 질문이 각각 틀리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질문이 틀리다 이거야. 질문이. 야,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질문이 틀리기 때문에 좌표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x절편을 물어보는 건지, 다시 좌표를 물어보는 건지 y절편을 물어보는 건지.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x절편과 y절편을 구하는 방법이지만 이 좌표 물어보는 거랑 절표 물어보는 거랑은 그 의미를 좀 달리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x절편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a만 대답하면 되기 때문에 x절편의 값만 얘기하면 돼요. 이 값만 얘기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y절편을 얘기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값만 얘기하면 되는데 좌표는 순서상으로 얘기해 줘야 된다. 여기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 그래프가 있고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자, 여기 있는 점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있는 점이 마이너스 2라고 칩시다. 뭐 예를 들자면 그렇게 했을 때 여기 y는 ax 플러스 b다 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잠깐만 얘를 바꿀게요. 우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구하는 것까지 해서 한꺼번에 다 합시다. 자, 예를 듭시다. 다시 요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 있을 때 이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칩시다.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야.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x절편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해라? 아,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라? 반대적인 개념에 y는 0을 대입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 자, 0은 2x-3이 돼서 2x는 3, x는 2분의 3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 x절편은 2분의 3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럼 여기서 다시 y절편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해라? 반대적인 개념에 x는 0을 대입해라. 그렇게 해석을 해라. 알겠어요? 그래서 x는 0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어머!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0이지. 선생님 스톱! 선생님 잘못했네. 마이너스를 못 보고 여기가 이렇게 됐네. 다시 구하자. 자, 0은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2x는 3.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얘가 x절편이 되고
y절편 0 넣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곱하기 x는 0 대입해 보니까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0 마이너스 3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아, 그래서 y절편은 얼마다? y절편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라 이거야. 눈치 까야 돼.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x절편이 아니라 만약에 x절편의 좌표를 물어본다면, 즉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 y절편이 아니라 y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물어본다면 됐어요? 각각 얘는 x축과의 교점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2, 2분의 3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0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고, 얘는 뭐라고 나와? 0,-3이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좌표를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을 해줘. 좌표를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을 해줘. 순서상 이해가죠? 그리고 엄팡지게 중요한 내용 하나 나왔는데 이거 잠깐 봅시다. 이 y절편의 내용 보니까 x는 0 넣어버리면, 선생님 어차피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의 꼴이니까 x는 0 넣어버리면 y절편 구하기 위해 어차피 플러스 b만 남잖아요. 맞아요. 이 플러스 b가 바로 뭐가 될까? y는 ax 플러스 b다 라고 해서 표준 형태로 나타냈을 때 이 플러스 b가 뭐다? 바로 y절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좀 기억해 놓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이해 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 나왔어요. 알겠죠? 이렇게. 색채도 잘 안 보이나? 이 빨간색이 잘 안 보이네. y절편이다. 이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플러스 b까지, 부호까지 포함한 게.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는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자, 보세요. 기울기, 1차함수의 그래프가 기울기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봅시다. 기울기는 내용이 진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울기. 여기 내용들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될 거고, 잠깐 멈춰놓고, 그 다음, 잠깐 멈춰서 읽어보고, 그 다음 설명을 들어요. 알겠어요? 자, 멈춰봐. 자, 읽었지? 자, 기울기 설명 들어갈게요. 잘 들으세요. 기울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울기는 여러분들 스키장 같은 데 가면 경사도라고 있겠지. 애들 타는데, 어른 타는데, 선수들 타는데 이렇게 하고 돼 있지. 그 위로 올라갔을 때 어떻게 난이도가 높아지잖아. 그죠? 왜 난이도가 높아져? 경사도가 크지. 경사도가 크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가파라지고 있잖아요? 이 경사도가 크다라는 거에서 이 경사도라는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하기가 참 쉽다 이거. 선생님들이 오프라인에서 수업할 때 그거 갖고 얘기해 주는데, 자, 요렇게 생긴 뭐 스키장 슬로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경사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수평거리분의 수직거리예요. 수평거리분의 수직거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선,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아무데나 하나 잡고 연장해서 직각,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을 만들어준다 이거야. 그랬을 때 이것이 바로 수평거리가 돼요. 요것이 수직거리가 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부분을, 이 내용들을 좌표 평면으로, 이 내용들을 좌표 평면으로다가 옮겨가버리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요런 내용이야. 어떠한 그래프가 있고,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고, 여기 위에 있는 두 점을 놓고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게 수평거리라 그랬지? 그럼 이것의 기울어진 정도, 즉 경사도, 기울어진 정도 경사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평거리, 즉 가로 길이니까 바로 뭘까? x값 증가량이 돼요. x값 증가량분의 세로 길이는 뭐가 될까? y값 증가량이 됩니다.
y값 증가량. 자, 그래서 이걸 기울기라고 하는데, 기울어진 정도 경사도 파악하는 걸 이제 수학에서는 기울기라고 하는데,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x값의 증가량분에, x값 증가량분에, 증가량으로 따지는 거야. 감소량이 아닙니다.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x값 증가량분에 y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량으로 따져요. 근데 여기서 잘 봐. x값이 증가량이 지금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전과 이전과의 기울어진 정도야.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 요점에서 요점과의 증가, x값 증가량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y값의 증가량도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쪽으로 가고 있지. 그 이와 같은 그림에서는 x값의 증가량도 0보다 크고 y값도 증가량이 0보다 크죠. 그럼 당연히 x값분의 증가, x값분의 y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이 이 기울기 자체도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이런 경우도 기울기가 0보다 크게 나올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 기울기가 0보다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 아, 오른쪽 끝만 봤을 때 우상향하게 되면 그래프가 우상향하게 되면은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인 그 기울기가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죠? 아, 그러면 다른 경우도 한번 봅시다. 요런 경우를 보면은 요 두 점간에 봅시다. 요 두 점. x값의 증가량, y값의 증가량, 집값. 자, 이렇게 보면은, x값은 어떻게? x값은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x값의 증가량은 음수지. 그죠? x값의 증가량은 음수다. 근데 y값의 증가량은 양수죠. 위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 음수분의 양수가 나오니까 0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이건 같은 원리입니다. 무슨 뜻이냐? 여기서 봐봐. 요렇게 봐도 마찬가지야. 요렇게 봐도. x값의 증가량이 어떻게? x값의 증가량은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커지고 있지만 y값의 증가량이 어떻게? y값의 증가량은 밑으로 내려가고 있지. 기울기가 어떻게 나올까?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오른쪽 끝만 봤을 때 x축 기준으로다가 우하향하고 있으면 기울기가 바로 어떻다? 감소가 아니라 음수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y는 ax 플러스 b라는 그래프에서 이 a값이 바로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구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구나. 라는 매우 소중한 정보를 알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왜 y는 ax 플러스 b에서 a가 기울기 값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아, y는 ax인 형태의 그래프에서 a값이 클수록 a 절대 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고 등등등 이런 내용들을 배웠잖아. 그 그래프가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a인데, 그럼 ax 플러스 b에서의 x의 개수죠. a 맨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부호 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x의 개수죠. x의 개수가 바로 기울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 이거야. 그리고 그 기울기 파악한 것을 우리 앞에서 배웠던 우상향과 우하향의 개념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써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게 기울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 기울기라는 것을 이용해 갖고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기울기라는 것을 또 찾기도 해야 되고 그런다 이거. 그런 부분에 대한 예를 쌤이 문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연습 삼아서 잠깐 얘기를 해줄게요. 자, 봅시다. y는 마이너스, 예를 들자 4분의 3x 플러스 1이다 라고 했어요.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1이다. 이거에서 잘 보세요. x의 값이 너무 쉬운 거 말고 조금 어려운 걸로 갈게요. 2에서 마이너스 1만큼 증가 혹은 감소한다. 그죠? 그때 y의 값은 얼만큼 증가하는가? 얼만큼 증가하는가? 이렇게 물어본다 이거야. 자,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 기울기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게 뭐니 바로?
연장해 보면 얘가 x값 증가량이지. 그죠? 얘는 y값 증가량이죠. 이것이 조건에 따라서 x의 값이 2에서 마이너스 1만큼 증가 혹은 감소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2에서 3, 1만큼, 3만큼 떨어졌다는, 감소했다라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기울기의 공식을 갖다 적용시킬 때는 증가량으로 가라 그랬지. 3만큼 감소한 거니까 증가량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3만큼 증가했구나. 마이너스 3만큼 증가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다시.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3만큼 감소했다라는 것은 증가량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부호를 바꿔줘서 감소의 내용은 증가의 내용으로 표현해 줄 때는 부호를 바꾸어서 마이너스 3만큼 증가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잖아. 그때 y값 증가량을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인데 우리 이런 거 기억나냐? a분의 b는 c분의 d다 라는 거에서 양변에 부모의 최소공배수인 ac를 곱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ac 곱하기 ac. 그러면 a랑 약분되고 c랑 약분돼서 b랑 c랑 곱한 것은 da랑 곱한 거랑 똑같다. 말은 무슨 뜻이야? bc 곱한 것은 da랑 곱한 거랑 똑같다. 대각선 곱하면 서로 같다는 걸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죠.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거야. 이거 계산하는 거 빨리 해주는 거니까 알아두세요. 공부 좀 한다는 놈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대각선 곱하면 서로 같은 거니까 그 공식 이용해가지고 그 계산법을 이용해갖고 요거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 있다 이거야. 자, 빨리 집어져라.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3은 마이너스 3분의 y값 증가량. 이렇게 대각선 곱한 게 서로 같으니까 어떻게 된다? 네모 곱하기 마이너스는 분자한테만 가면 돼요. 혹은 분모에 따도 가도 되는데 그냥 분자로 통일해 주자 이거야. 분자로 통일을 해줘. 그게 좋아. 알겠어요? 자, 네모 곱하기 4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9지. 네모는 얼마야? 양변에 4 나눠줘버리면 4분의 9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y값 증가량은 얼마다? 4분의 9다. 이렇게 대답을 찾을 수 있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런 부분들 잘 연습해야 돼. 이런 부분들 따로도 나옵니다. 이게 예제 첫 번째. 그 다음 예제 두 번째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잘 끝까지 보세요. 두 점이 주어지고 이로 인해서 기울기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2차, 1차 함수 작성 부분에서 아마 다시 한번 다뤄지게 될 건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2,4라는 점에서 마이너스 1,8 이렇게 갔다라고 한다면 x값 증가량, y값 증가량 이런 것을 각각 찾는 거야. 그럼 2에서 1 빼줘요.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줘요. 4에서 8을 빼줍니다.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고 2에서 빼줘요. 마이너스 1을. 그 다음 4에서 8을 빼줘요. 아니면 마이너스 1에서 2를 빼줘요. 방향만 맞추라 이거야. 8에서 4를 빼줘요. 방향만 맞추라 이거야. 방향만. 무슨 뜻이냐? 2에서 마이너스 1을 뺐잖아.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럼 4에서도 8 빼야 돼. 8에서 4 빼는 게 아니라 방향만 맞추라 이거야. 방향만 맞추면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얘는 어떻게 나올까 지금? 계산하면. 자, 마이너스 1에서 2를 빼준 거고 8에서 4를 빼준 거죠. 얘 둘 다 답 어떻게 나와? 얘 계산하면 얼마나? 3 나오지.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3분의 4지.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지. 얘 4지. 마이너스 3분의 4지.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기울기를 두 점 사이에서 기울기를 구할 때는 방향만 맞춰줘야 돼.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야. X1, Y1. X1, Y1. 됐어요? 그 다음에 X2, Y2. 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X1에서 X2를 빼서 뺀 것뿐에 Y1에서 Y2를 빼주자 이거야. 아니면 X2에서 X1을 빼주고 Y2에서 Y1을 빼주라 이거야.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외우지 말고 방향만 같으면 답은 제대로 나온다. 이거지. 방향 틀리면 안 돼요. 얘 방향 옴팡지기 중요합니다. 주의하세요. 방향. 학생들이 너무나도 실수를 많이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놓고선 기울기를 이용해 그래프를 구하고 기울기를 이용해서 두 점 사이에서 기울기 구하는 것까지만 한 거야. 함수식 작성도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차 또 배우게 될 거라 이거지. 알겠어요? 일단 오늘은 기울기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까지 그 다음에 기울기에 대한 해석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 짓는 거니까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 나오다가 또 새로운 내용들 나오면 그때 또 설명을 해줄게요. 1차 함수를 보고 답을 구하라 그랬어요. X좌표, Y좌표. X좌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X좌표나 X축과 만나는 점이라 그랬지. X축과 만나는 점이 여기죠. 그러면 1이지. 절편이라고 물었으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의 값만 얘기하면 되죠. Y절편이라 했으니까 여기죠. 역시 마찬가지로 1이지. 이거 왜 1인지 눈 크게 똑바로 0에서 2 반대인 거니까 1이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물어봤고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물어봤어. 아, X축과 만나는 점은 X절편을 얘기하는 것이고 Y축과 만나는 점은 Y절편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 여기도 답이 1이네요 라고 말하는 순간 답은 틀린다 이거야. 좌표라고 물어봤잖아. 좌표라고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돼? 1,0이요. 얘는 Y절편이니까 0,1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이해 가? 아 그럼 여기서 좀 알고 있어야 될 센스가 생겨. 아, X절편과 Y절편을 우리가 구할 수만 있다면 이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구나. 식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구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여기 보세요. 자, 어려운 내용들 아니니까 좀 봅시다. 평면이나 공간상에서 보통 평면 얘기하니까 이 평면상에서 말이다. 직선을 긋는 방법이 어떻게 돼? 직선 긋기가. 직선 긋기가 아니야. 직선 긋기. 직선 긋기는 어떻게 될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상을 해보라. 눈을 감고 좌표 평면을 열어놓고서 상상을 해보라. 두 점이 있어요. 콕 찍혔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 점을 지나는, 상상해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니? 오로지 한 개지. 오로지 한 개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로지 한 개이기 때문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로지 한 개이기 때문에 이해가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로지 한 개이기 때문에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점만 알면 되겠구나. 그리고 두 점을 갖다가 찍어놓고서 어떻게 그어라? 찍거라 찍! X절편과 Y절편 역시 마찬가지로 절편 절편 그러지만 어때요? 점이잖아요. 점이기 때문에 얘 또한 마찬가지야. Y절편이 얼마가 나왔어. X절편이 얼마가 나왔어. 그 다음 어떻게 해라? 자대고 찍거라. 끝났나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 이해 가요? 그럼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또 어떤 거냐?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이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지나는 점 Y절편도 있기 때문에 이 기울기를 구하고 나서 또 어떤 것도 구할 수 있는 1차함수 식을 완성시킬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냥 뭐 다 한번 해볼까? Y는 AX 플러스 B에서 A가 뭐야? 기울기죠. 플러스 B가 뭐였어? 앞에서 했었던 Y절편이죠. Y절편. 기억나요? 이게 절대 중요한 겁니다. 절대 중요해요. 이거 엄마 아빠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연예인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무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시하겠다는 얘기 아니고 하지 마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이거야. Y는 AX 플러스 B에서 A가 기울기, Y는 B는 플러스 B는 플러스 B까지야. Y절편이야. 이거지. 그 다음 또 어떤 정보를 또 알고 있으면 되냐면 점과 선과의 관계. 이 점은 선에 어떻게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너희들 기울기 구하는 공식. 기울기 구하는 공식. 세 가지 알고 있으면 잘 봐요. 요 점이 2고 요 점이 4입니다. 기울기 한번 구해봅시다. 기울기 구하는 방법. 이거 잘 봐요. 첫 번째. 절편을 좌표로 바꿉니다. 절편을 좌표화 시켜요. 점을 바꿔요. 점이니까. 자, 4,0과 0,2죠. 두 점
나왔으니까 기울기 구할 수 있겠지. 무슨 뜻이냐? 4-0, x값에 증가량. 그 다음 0-2, y값에 증가량. 그 얼마다? -3분의 1. 약분의 -2분의 1이다. 그 다음 y절편이 얼마라고 나왔어? 플러스 2라고 나왔지. 아, 기울기 값을 구하는데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x. 기울기 a니까 x의 계수니까 y절편은 얼마다? 0,2. 이렇게 쓰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또 구하는 방법, 기울기 구하는 방법 위주로 보세요. 기울기 구하는 방법, y절편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니까 그래프상에서 놓고 봅시다. 자, 요점에서 요점까지 갑니다. 요점에서 요점까지 요만큼 어떻게 됐어? -4만큼 증가했지. 요만큼 어떻게 됐어? 2만큼 증가했지. 그럼 -4분의 x값 증가한 분의 2죠. 기울기 -2분의 1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여기만큼 4, 여기만큼 수평거리는 4, 수직거리는 2, 오른쪽 끝을 봤더니 우하향 4분의 2, 근데 -4분의 2, 우하향이니까 이렇게 해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프를 갖다가 놓고서는 x절편, y절편을 찾기도 하고, 그로 인해 함수식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다. 그릴 수도 있다. 그건 또 뭔 말인가요? 요 위에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여기다 한번 얘기해 볼까? 자, 봐봐요. 좌표 평면 이렇게 있어요. 조금 크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고 얘가 2고 얘가 3이래요. 잠깐만.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그래프 그려봅시다. y는 어떤 걸 그려볼까? -4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자.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잘 봐요. 요 -4 이거 무슨 뜻으로 해석하면 될까? -1/4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 x값의 증가량이 1, y값의 증가량은 -4. 한 점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y절편에서부터 시작해서 x값이 1만큼 증가할 때, 1이죠. 1만큼 증가할 때 y값은 어떻게 해야 된다? 4만큼 감소하니까 밑으로 떨어져야 되겠죠. 요만큼에서 요만큼 떨어지면 어떻게? 3 떨어진 거죠. 요만큼 가면 -1 하나 더 떨어진 거니까 요 점이겠죠. 그러면은 -1/4, 기울기가 -1/4니까 x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값은 하나, 둘, 셋, 넷, 4만큼 감소하는구나. 그럼 요 점과 요 점을 찾았으니까 두 점을 잊기만 하면 되겠죠. 두 점을 잊기만 하면 된다. 이거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요? 지난다고 해. 이렇게. 자, 그래프 그릴 줄 알고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연습하세요. 아시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다음 1차함수의 x절편과 y절편을 구하는, x절편 구하는 방법 어떻게 된다? x절편 구하는 방법 어떻게, 여러분들께 x절편 다 써줘야지. y절편 다 써줘야 되고. 우선 빨리 구할 수 있는 건 y절편이죠. 뒷부분이 y절편이라 했으니까 y절편 3이다. 여기 y절편 얼마? 여기 y절편 -1이 되겠죠. 여기 x절편은 얼마 넣어야 돼? 여기 x절편은 어떻게 해야 된다? y는 0을 넣는 거지. y는 0을 대입해보면은 y는 0. 그럼 x값은 얼마가 나와? x만 2형 시키면 되니까 x는 3. 혹은 y는 0 넣고 뭐랑 더해서 어떻게 0 넣으려면 -3. x는 3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얘는 y다. 얘를 봅시다. y절편 -1이고 x절편 y에다 0 넣어버리면 x에다 뭐가 들어가야 될까? -7이지. y에다가 마이너스 7을 넣어야 플러스 되면서 어떻게? 약분 되고 해갖고 1 나온 다음에 0 돼버리겠죠. 그럼 이렇게 찾는다 이거야. 알겠어요? x절편을 찾기 위해선 x절편을 찾기 위해선 y는 0, y절편을 찾기 위해선 x는 0. 헷갈리지 마세요. 다음 1차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고 일단 기울기부터 구합시다. 기울기는 얼마야? -7. 기울기는 얼마야? 10분의 1. 조건에 맞는 거 다 보시고 대괄호 안에 수만큼 증가할 때 y값의 증가량은 기울기 -7분의 1이라는 거 -7이라는 건 -1분의 7이라는 것과 같고
X값이 5만큼 증가할 때 Y값은 얼만큼 증가할까? 네모는 마이너스 35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얘도 봅시다. 자, 10분의 1은 X값이 마이너스 8만큼 증가할 때 Y값 증가해요. 지금 10 곱하기 네모는 마이너스 8. 네모는 어떻게? 마이너스 10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겠죠. 됐어요? 기울기 찾는 거 잊지 마세요. 1차함수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10에서 x의 값이 6에서 24만큼 증가할 때 y값의 증가는 아니다. y값의 증가는 아니다. 자,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10에서 기울기는 얼마? 기울기는 3분의 1이죠. 너무 쉽네. 기울기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건 x값이 6에서 24까지 증가한다는 건 18만큼 증가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y값 증가라는 건 모르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18 이렇게 되겠죠. 네모는 얼마야? 양변 3으로 나눠주면 6이 되겠지. 양변 3분으로 나눠주면 6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 그래프, 기울기 구하는 거 절대 잊지 말라, 이거. 알겠죠? X값 증가하는 거나 Y값 증가하는 거나 대각선 곱하는 거. 요런 것 같은 거 좀 알아보면 좋겠죠. 5번 봅시다. 자, 1차 함수 그래프 Y는 이거에서 X좌표가 1차 함수. 자, Y는 4분의 3. x 마이너스 3의 x 절편. 뭔가 뭔지 모르지만 힌트를 줬네요.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5분의 1 x 마이너스 12 플러스 2b의 그래프의 y 절편. 서로 같대요. 이 x 절편은 얼마니? y는 0 대 f 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은 마이너스 3 이항시켜서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어디 갔냐? 이렇게지. 그럼 x값은 얼마가 나? x값은 3분의 4를 곱해주면 되니까 4가 나오겠네. x절편은 4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그 다음, y절편. x는 0 넣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2b지. 근데 문제에서 조건은 뭐라 그랬어? y절편이 서로 같다라고 했지. x절편과 y절편이 서로 같다 그랬죠. 마이너스 12 플러스 2b가 4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b는 16, b는 얼마? 8 이렇게 나옵니다. 뭔지 알겠죠? 그 다음 자 마지막 6번이에요. 1차 함수 y는 as 플러스 1의 그래프에서 x의 값이 4에서 마이너스 2만큼 증가할 때 x의 값이 4에서 마이너스 2만큼 증가한다라는 얘기니까 얼마큼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와봐. x의 값이 4에서 마이너스 2까지 감소한다는 게 얼마큼 감소했다? 마이너스 6만큼 감소했다? 아니 6만큼 감소했다. 6만큼 감소했죠? 감소했다는 것을 증가량으로 표현해주기는 어떻게? 부호를 바꿔줘서 감소량을 증가량으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부호를 바꿔줘서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y값은 8만큼 증가한다. 8이죠. 그럼 기울기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그 a의 값은 바로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다. x의 값이 2만큼 증가할 때 y의 증가량을 줘라. 마이너스 3분의 4는 x의 값이 2만큼 증가할 때 y값. 그럼 3 곱하기 네모는 마이너스는 분자한테만 가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8. 네모는 마이너스 3분의 8. 자, 여기까지가 1차 함수 절편과 그다음 기울기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기울기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판서로 내용 공부했었던 부분들 꼭 좀 기억하시고 그렇게 문제 푸세요. 아시겠죠?